윤기와 충전의 백제장군 개백, 비운의 백제 마지막 왕 의자, 냉철한 카리스마 여장부 사택비, 일생을 백제를 위해 불살랐던 한 충신의 이야기. 새 월화 드라마 개백. 신라의 공주였으나 지금은 백제의 왕비가 된 선화와 아들 의자는 세작이라는 누명을 쓴 채 쫓기고, 사실 이 모든 일은 이 모자를 신라로 쫓아내려는 백제무왕의 두 번째 부인 사택비의 계략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대가로 보내려는 곳이 신라였더냐? 허면 나와 의자는 영영 세작으로 낙인이 찍혀 이 나라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지. 참으로 교활하구나 사택비. 의자야, 이 예민은 신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내 비록 신라에서 났으나 나 선하는 영원히 백제인이고 백제의 황후다. 어떡해.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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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의자를... 우리 의자를 지켜. 선화는 사택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결을 하고, 이제 어쩝니까 전하? 모두 참아거라. 호위무사 무진은 선화와 의자를 지키기 위해 사택비와 싸우는데, 선화의 죽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마음을 품은 의자는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진과 헤어지기로 하고, 황후 폐하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왕자님이 살아계신 동안 소인 또한 살아 왕자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것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다시 배울 때까지 자중자애하십시오. 무진과 임신한 그의 아내 명주는 의자를 안전하게 숨겨둔 채 암살단을 유인하는데, 어떡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무진과 명주는 아들 개백을 낳는다. 나 알아보겠소. 무사하오. 한편 의자는 천신만고 끝에 궁으로 돌아오는데, 내 이놈 어딜 얼씬거리느냐? 살려라! 어미를 잃은 아들 의자가 살아 돌아왔다고!
14년 후 계백은 주점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야야 의자는 사택비가 있는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지 새 원화 드라마 계백이었습니다.